네, 버즈비 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꽤 다양해졌죠? 아, 엄청 많아졌죠. 옛날에는 뭐 기어 타임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군요. 기어 타임스도 이제 세분화하면은 기탐, 배탐, 썬탐 네, 이렇게 네,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탐이 있고, 그다음에 은총 씨가 들어오면서 이펙터 타임스가 따로 분리돼서 팩탐이 생겼고요.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렉탐이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꼭지도 못 봤거든요. 네네네. 엄청 재밌을 걸로 예상돼요. 아, 네네네. 뭐 편집이 다 네.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네. 저도 지금 편집을 못 보고,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찍기만 해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아주 그 필사에 네. 우리. 뭐 우리 이누 씨의 또 명진행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사의 명진행이요? 네. 반드시 죽나요? 네. 아니 이게 뭐 사실 이 호스트들이 어디서는 게스트가 되고 어디서는 네, 호스트가 되고 이 조합이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고 약간 이런 조합들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은총 씨와 함께 은총 씨와 이제 현 PD님이 같이 하는 예. 팩탐의 조합 그리고 은총 씨가 저희와 함께하는 이 예? 기탐에서의 네, 무슨 또, 뭐 이펙터 우리 멀티펙터나 뭐 아니면 보드 같은 거 할 때 그 조합들이 종종 이벤트성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예. 현 PD님이 실제로 이제 아예 담당을 하시고 촬영 담당을 어허. 하시고 그리고 저랑 은총 씨가 함께 둘이서 리뷰를 진행하는 컨텐츠도 처음이라 네. 네, 재밌는 또 색다른 조합을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 이누 씨가 이쪽에 앉는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이 네. 미묘하게 불편해하세요. 제가 너무 화면에서 항상 이쪽에만 네.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쪽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탐 때도 저쪽에 계시고 네. 은총 씨가 와도 저쪽에 있고 저는 기본 여기 있거든요. 베이스 항상. 타임 할 때 저쪽에 있고 네. 다 저기 있는데 항상 왼쪽에 네. 있는데 네. 렉탐에서만 유독 오른쪽 네. 그래서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위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마하의 일렉기타 RS502TFM 모델을 같이 해볼 건데요. 랩스타 시리즈 오랜만이죠. 랩스타가 종종 라인업에 이제 뭐 새로운 신 모델들이 추가되거나 이제 스펙 변경이 있을 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이지만 퍼시피카 모델에서부터 이 랩스타 모델까지 저희가 다양한 야마하 모델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오히려 야마하가 예전에 이제 야마하의 그 SG 모델들 할 때 그 고가의 모델들 있잖아요. 아유, SG 좋아요. 2000, 3000, 뭐 1800대 이렇게 해갖고 막 기타 막 400만원대, 뭐 300만원대 예. 뭐 이런 고가의 기타들 네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그렇게 고가를 할 일은 거의 없고 그렇죠. 퍼시피카의 막 112 모델에서 예, 해가지고 완전 저가에서부터 모델? 네 엔트리에서부터 한 중고가 예. 중가 정도까지 약 100만원 선까지 이 선에서 야마하의 일렉 기타의 또 새로운 저희가 포텐셜을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2019년도에 새로운 모델들이 추가돼서 랩스타 시리즈 간만에 리뷰를 전해드릴 건데요. 이 랩스타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랩스타 시리즈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 그 기타가 되게 레트로하면서 모던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생긴 건 애매하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쟁이 기타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런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살펴보면은 랩스타의 그 브랜드 설명 이런 게 나와요. 랩스타 프로페셔널은 1960년대 런던 거리를 물들였던 카페레이서 바이크의 스타일 넘치는 선과 뛰어난 성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 카페레이서가 무슨 말이야? 카페레이서? 뭐 네. 다방 운전자? 이게 무슨 네, 소린가?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좀... 생소한 단어라 그걸 좀 찾아봤는데 카페를 배달하는 거 아닐까? 배달? 그러니까 약간 커피 배달 네. 카페레이서 커피 배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랩스타 시리즈를 했었습니다만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런 뭐 카페레이서라는 설명이 딱히 예전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고 보다. 있었는데 네. 오늘 카페레이서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 매니아 분들은 카페레이서라고 불리는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드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게 모터사이클의 한 형태가 아니고 5,60년대 그 레이싱 문화의 한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약간 그 막 재킷에 청바지 입고 막 그런 좀 락커들 같은 스타일리시한 그런 사람들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제 카페에 모인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뭐 식사도 하고 오토바이 자랑도 아하. 하고 그런 살롱처럼 교류도 하다가 경주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 당시에 영국 중산층 이상 좀 부잣집 자제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일탈 같은 그런 것들이라 돈이 있잖아요. 은수저. 네, 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모터사이클을 이제 바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카페에 모여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야 내게 더 빨라 내게 더 좋아, 좋아 이런 뭐, 싸움이 붙잖아요. 내게 더 비싸 뭐 야 그럼 우리 저기 다음 카페 어디까지 경주하여 빡 가고 이제 지면은 아 분해 나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다른 바이크를 사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제 막 교환도 네, 하고 모디하고 막 새롭게 세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서 모디파이를 해갖고 개인만의 바이크를 만드는 그런 어떤 모디의 개념이 생겼고요. 아하. 네,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장점들을 섞는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뭐 퓨전의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레이싱의 기능성에 좀 중점을 둔 어떤 실용성의 개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카페 레이서 문화라고 아하.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앞에가 앞코가 좀 짤뚱하고 핸들 위치가 좀 낮고 길고 하는 연료통에다가 이제 좀 착석 위치가 뒤로 가고 엔진이 크고 했던 게 뭐냐면은 빨리 달리기 위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레이싱에서 이기기 위한 되게 효율적인 그런 모양새를 그때 자연스럽게 하고? 찾아갔던 게 그게 바로 이제 카페 레이서 풍의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최신식이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복고인 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서브컬처의 대표적인 하나의 장르인 카페에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보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네요. 빈티지함과 모던함의 조화와 실용성을 좀 중시한 어떤 그런 디자인과 스펙들 그리고 어떤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 네,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좀 타이빗하면서도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서브컬처의 어떤 대표적인 생각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읽고 보니까 레브스타의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피디님이 뭐 카페레이서에 그 관련된 약간 뭐 시각적인 자료들을 조금 저희 설명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보여드렸을 건데 딱 보시면은 뭔가 시각적으로 아 일맥상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 살펴볼게요. 신제품은 RS820CR이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고요. 네. 702B 그리고 720BX 이거 저희 이번에 리뷰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502TFMX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TFM 이것도 신제품입니다. 502TFM 그렇습니다. 요거네요. 네, 요 TFM이 요 T가 이제 테일피스 테일피스 얘기라고 트래피즈 트래피스 네. 테일피스겠죠? 그렇습니다. 트래피즈를 트래피스 테일피스 얘기하는 T와 그리고 FM은 플레임 메이플이겠죠. 플레임 메이플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57,000원에 권속과의 845,000원을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7.5cm의 컴팩트한 전장과 3.61kg의 네, 막지 튼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43mm 두께 12플랫 뒷둘레는 80mm로 상당히 빈티지한 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탑에 그리고 바디는 메이플 마호가니 핸드브러쉬 세틴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넥은 쇠수세미. 네, 쇠수세미 마감이라고. 네. 울 스틸, 아 스틸 울 네, 마감. 스틸 울 그렇습니다. 마호가니 3피스 넥에 넥이 3피스인데 보이진 않고요. 아, 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진 않고. 뒤쪽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이 동그랗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유레아 너트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이거군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는 350mm. 굉장히 독특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13.75인치입니다. 이게 네. 35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24.75. 깁슨 스탠다드죠, 이게. 네, 629mm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2 점버 프렛. 그 다음에 픽업은 VP5N 그리고 VP5B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P90 타입의 싱글 코일 알리코 알리코 5 마그넷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는데 이게 푸시풀 드라이 스위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웨이 픽업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한쪽 픽업 그리고 네, 가운데다 가운데. 놓으면 두 개다 그리고 이쪽에다 놓으면 넥 픽업. 드라이 스위치는 이게 뽑으면은 이게 이제 드라이가 된 상태인데 저음이 싹 빠지죠. 네. 이게 로우 컷입니다.
로우컷인데 이거는 그냥 드라이 스위치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느낌상 저음을 좀 말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음의 수분을 좀 날려서 약간 라이트한 소리를 내준다. 그러니까 되게 쓸모없는 기능은 하나도 없고요. 네네네. 되게 진짜 아까 그 카페레이서처럼 그게 좀 카페와 그게... 카페를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기능성만 기능성만 남겨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저기 뭐야 이제 카페레이서풍의 차량 개조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바이크뿐만이 아니고 차량도 막 그런 카페레이서풍이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속도 내겠다고 사이드미러 없는 차도 있어요. 아 그거 공기저항을 줄이겠다고? 네, 공기저항을 줄이고 야, 이제 안전을 일, 포기하는 거죠. 야 1분 먼저 가려다가 아주 먼저 가겠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카페레이서의 어떤 폐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달아야죠. 뭐 하는 거야. 뭘 보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야.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 팬더 클린톤이고요. 참 기분 좋은 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네. 야마하의 독특한 독특하면서도 더, 어디서 들어본 듯한 톤. 네 그렇습니다. 하고 풍성한 듯 깔끔한 네. 자 드라이 드라이도 괜찮네요. 네 좋아요. 사운드가 아, 내실이 좋아요. 있어요. 네, 내실이 있어요. 마샬 클린톤이고요. 아유. 야 이거 기타리스트 양재인이가 이거 치는 이유를 알겠다 야. 아이 소리가 양재 하죠. 야, 네, 아 제이님이 이 방송 보시면 뭐라는 거예요? 하시겠네요. 야, 이 드라이가 너무 좋아요. 아유, 여, 은근히 자동 연주 시스템 있네요. 되게 유쾌한 기타입니다. 자, 팬더의 레드 록. 아주 네. 너무 깔끔해. 하, 야 이렇게도 만든. 심도 있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이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싸죠? 네, 카린카 84만 5천 원입니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자 마샬 개인이고요. 너무 정말 풍성하고 깔끔하다. 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레브스타만의 그런 사운드 철학이 돋보이는 아, 잘 만들었네. 연주였습니다. 네. 네, 이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은 항상 뭐 레브스타의 뭐 전 시리즈에 거쳐서 있는데 확실히 이게 사운드가 뭔가 굉장히 그 내실이 있는 그런 사운드다 보니까. 범용성이 있어서 원래 우리가 뭐 이런 좀 약간 빈티지 지향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풍성하고 기분이 네. 좋다 항상 이렇게 평가를 드렸었는데 네. 이게 드라이 스위치가 들어가면서 범용성이 살짝 더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샤! 이야 이거 좋다. 좋습니다. 저는 네, 이게 기분 탓인지 그 왠지 카페레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들으니까 그걸 또 야 이게 세계관이 찰지네. 에이, 찰져요. 아,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문화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낸 모델이다 이런 야,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였어요.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라이 스위치로 범용성을 조금 더 올린 풍성하면서 깔끔한 야마하만의 스타일 레브스타 502 TFM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리겠습니다. 러브스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러브스타. 네. 알겠습니다. 레브스타에서 러브스타로 네. 나왔어요. 네 저는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실용성을 향해 달려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멋도 있다. 멋도 있다. 야 아, 이런 느낌인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야마하만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야마하가 참 그런 건 잘해요. 네. 그렇죠.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네. 또 러브스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드리는 것도 거시기하고 자, 몇 대? 네, 점수 뜨면 짜잔 9.0, 9.0 9구입니다, 9구 오호 네, 좋아 시원하게 나왔네요, 야마 자, 오늘 TFM 모델에서 일단 먼저 9점씩 받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상큼한 출발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RS502 TFMX입니다 MX, 이 X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X가 뭘까요? 네. 픽업인가? 아니면 픽업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X가 뭘 얘기하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근데 디자인이 일단 다르거든요. 예.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무슨 차이인지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같은 값이면은 저쪽이 더 디자인적으로는 더 눈에 좀, 확 들어와요. 저 좀 카페레이스예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사운드가 같다면은 저는 저쪽을 선호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뭐 네.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720BX 요거는 이제 할인가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좀 상위 좀 모델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요렇게 세 개 순서대로 달려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